동글동글한 꽃은 당신의 얼굴, 이 하얀 달은 당신의 동그란 어깨, 이 아이의 머리는 당신의 동그란 발가락. 너무도 어여쁜 내 사랑, 발가락도 예쁜 내 사랑, 얼굴도 곱고 마음도 고운 하늘에서 온 나의 선녀. 곁에 있어도 그리운 내니 이 뮤지컬은 타임슬립 뮤지컬입니다. 2013년 현재부터 1955년 명동의 다방을 왔다 갔다 하는 타임슬립 뮤지컬인데요. 2013년에 살고 있는 주인공 선호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1955년에 명동의 한 다방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. 거기서 교과서에나 봤던 그 시대의 청춘예술가인 화가 이중섭과 시인 박인환, 소설가 전혜린 등을 만나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. 제가 부른 곡은 화가 이중섭이 부르는 헤어져 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그리다라는 곡이었습니다. 그럼 이쯤에서 이 창작자분들이신 극작가 조민영님과 작곡가 최슬기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작가 조민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작곡가 최슬기입니다. 이 명동 로망스라는 작품은 한 선생님께서 빌려주신 책 속에 이중섭의 편지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. 되게 꿈도 많고 사랑도 많은 이 사람이 참 안쓰럽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이중섭을 파다 보니 이제 6.25 전쟁 후 1950년대 명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50년대 명동에는 수많은 다방들이 있었고 그 안에는 당대 예술가들이 모여 앉아서 매일 룸펜처럼 옹기종기 모여서 예술활동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. 그곳을 보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자 마음을 먹고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작품을 구상하고 있던 그 장소도 바로 카페였고
그 안에는 1955년에 그 사람들과 참 다르고도 많이 닮은 사람들이 가득 앉아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2013년 현재의 젊은이 선호를 명동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. 선호는 점점 명동에 빠져드는데요. 선호가 그랬듯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 그랬듯이 관객 여러분께서도 명동에 푹 빠지실 수 있도록 좋은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일본으로 떠난다고? 그래, 마누라랑 애들이랑 사는 게 좋지. 진짜 페인트공이 되시겠다고요? 그 그림쟁이가 그림 그만두기 쉽지 않을 텐데. 아, 현실적으로 잘 생각하신 거죠. 아, 됐어. 그만하고 자, 한잔합시다. 자, 모여보세요. 자, 우리 화공이 페인트공이 되겠다는 우리의 화공을 위하여! 위하여! 아, 우리 이 형도 가고 이 세월도 가고 이 시간도 가고 나도 언젠간 가긴 어딜 가나 이 좋은 술을 두고. 아, 저기요, 그렇게 술 드시다가 진짜 한 방에 훅 가신다니까요. 아, 내가 술이라 그랬나? 아이, 내가 실수를 했네. 꼬맹이, 이게 술인가? 그럴 리가요. 네? 것 같을 때 이 생명수로 수혈을 하고. 생명수요? 아침에 눈 뜨는 게 벅차도록 긴 겨울 때 이 생명수가 날 숨쉬게 하네. 내게 생명수를 줘, 이 잔 가득 따라줘. 이 타는 듯한 갈증에서 날 구원해줘. 내게 생명수를 줘, 이 잔 가득 따라줘. 이 한 잔이면 난 살 수 있어. 저 형 또 시작이다. 혼자인 게 두려울 때 이 생명수가 날 위로하고. 분위기 확 가라앉는구만. 가난한 내 두 손이 부끄러워 괴로울 때 그럴 수 있어. 이 생명수가 내 눈을 가려주네. 내게 생명수를 줘, 이 잔 가득 따라줘. 이 타는 듯한 갈증에서 날 구원해줘. 내게 생명수를 줘, 이 잔 가득 따라줘. 이 한 잔이면 난 살 수 있어. 소주, 막걸리, 동동주, 위스키 종류는 많지만 그 중에 제일은 향긋한 조니 워커. 이 잔 가득 따라줘. 이 한 잔에 이 한 잔에 나는 또 하루를 살아. 생명수를 줘. 위하여 건배!
자, 이 차는 어디로 갈지 우리 한번 2차는 저기로 가야 저기 2차는 어디로 갈지 당신은 어디로 행하는